What's your flavor? Tell me what's your flavor? What's your flavor? Tell me what's your flavor? What's your flavor? 꽃길을 걷고 있는 일곱 남자에게 꽃이 되어준 아미를 위해 이분들이 빗땀 눈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음원 공개 동시에 차트 올킬 전 세계 27개국에서 앨범 차트 1위 뮤직비디오 1000만 뷰 돌파 싸이의 뒤를 잇는 세계적인 스타로 꼽힌 일곱 남자 앞으로도 좋은 날이 더 많을 방탄소년단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완전체로 모시게 됐습니다. 예. 네, 너무 반갑고요. 진짜. 정말 오랜만이네요. 너무 보고 네. 싶었어요. 아, 저도요. 아,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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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요. 네, 멤버 한 분씩 팬들한테 네. 인사 부탁드리는데 가장 섹시한 멤버부터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빈입니다. 네, 네. 지민 씨 인사하세요. 저요? 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세 번째. 자. 아, 네. 도덕이 형 해야죠. 네. 네, 안녕하세요. 러브 게임의 희망, 여러분들의 희망, 제이홉이에요. 이제 누구 둘 남았죠? 안녕하세요, 리더 레모스입니다. 아, 세 명 남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마태형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고로 덜 섹시한 정국입니다. 아, 왜요? 왜요? 덜 섹시한? 아니, 근데 정국 씨 그 손 괜찮은지 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 아니, 근데 그때 그 상황이. 언제 이렇게 언제 알았어요? 이거 무대에서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서. 아, 이게 산옥을 뜨고 있는데 네. 무대 중에 누구 발이랑 네. 부딪혔어요. 그래서 네. 이게 아파도 이제 녹화 중이니까 그렇죠, 해야죠. 신경 안 쓰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네. 뭔가 되게 촉촉한 거예요. 어떡해요. 보니까 피가 그냥 철철 네. 나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그게 제 발이었어요. 아니 근데 아셨어요? 내 발이랑 우리 막내 손이랑 부딪혔다는 걸 알았어요? 그, 퍼포먼스 하면서? 뭔가 복 하는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에. 이게 피까지 날 정도인 줄은 잘 몰랐어요. 에. 저도 방송을 보고 알았거든요. 에. 왜 그랬어요? 에. 그러니까 평소에 왜 그랬어요? 우리 지민 씨가 바로 이건 태영 씨가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 솔로에 있지 않아요? 이거 한번 해주세요. 그때 정국이한테 왜 그랬어? 근데 제가 음악 방송 하면 좀 손 네. 같은 게 좀 많이 다치더라고요. 네. 핸드 마이크가 생각보다 되게 좀 날카롭고 네. 또, 네, 그렇죠. 또 이런 의상들도 생각보다 무겁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네. 저도 모르게 무대 끝나고 나면 막 손에 상처들이 나 있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괜찮으신지 왜냐면 그때 피가 철철 나서 걱정하는 팬들이 많은데 네. 어때요? 이 보면 상처가 되게 작게 나는데 여기서 그렇게 나왔다. 오, 나 너무 놀랐죠. 네, 지금 보시면 되게 작아요, 상처가. 네네. 네, 그래서 한 3일만 지나면 뭐 없어질 것 같은데요. 3일 지나면 흉터도. 네. 네. 왜냐면 피땀 눈물인데 우리가 뭐 땀하고 눈물은 흔히 이제 보잖아요. 네. 근데 피는 사실 우리에게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 네. 막내 피를 보면서 사실, 진짜 피땀 눈물이 됐어요. 진짜로 네. 피땀 눈물 됐어요. 아, 이게 큰 그림이라고. 빅피처? 제이 블러드. 네. 아주 노리고. 정말 우리 막내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제 네네. 빨리 또 다 완쾌되길 바라고요. 음원 공개되는 날 음원 순위 보느라고 가장 늦게까지 계셨던 분이 누굴까요? 이 멤버 중에서 저? 랩몬? 예, 랩몬. 예. 비도 그렇고. 아니, 저는 의외로 그날 음원 순위는 길게 안 봤습니다. 왜요? 자신이 좀 있어서 괜찮다. 아니요, 차라리 안 보자. 마음 편하게. 네. 네. 누가 얘기로 듣고 싶더라고요. 차라리. 네네, 차라리. 네, 직원분들 얘기로 네. 듣고 싶었어요. PC는 어떻게? 저 7시까지 봤어요. 아침까지. 네. 그래, 이런 멤버가 꼭 또 필요하거든요. 아니, 너무 좋더라고요, 보는 네. 데 대해서. 그래서 또 다음 차트가 너무 궁금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개인 솔로곡들이 있기 때문에 내 네. 곡이 스티그마가 몇 위까지 가나 그런 거 좀 보려고 보시지 않았는데. 아니요. 그건 이제 아니에요. 팬분들은 이제 전체를 다. 네. 네. 전체 다 이제 이렇게 네. 들어주셔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거는. 이 멤버들 솔로곡을 넣자는 거는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이제 방피인님이 네.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저는 조금 반대를 했었거든요. 이유는요? 그 뭐랄까 그 아직까지 조금 이른 거 아닌가 뭔가 저희가 솔로를 내기에는 그렇죠? 이른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죠. 너무 잘해서. 네, 뭐 저는 사실 제일 늦게 합류해서 네. 앨범을 만들었었거든요. 믹스테이프 작업을 하다가 네. 와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다른 멤버들 만들어진 걸 다 들어봤었는데. 네. 깜짝.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네, 그래가지고 아 이런 게 아니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죠. 진짜 슈가 씨도 솔로곡이 그 피아노 이야기 그 퍼스트 네. 러브라는 곡도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 저는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퍼스트 러브라고 해서 어 이건 분명히 슈가가 썼을 텐데 러브 스토리인 줄 알고 이게 들었는데 그 피아노 또 얘긴데 또 네. 또 다른 색다른 감동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심의가 통과가 안 돼서 맞습니다. 슈가 씨 음악을 들을 수 없으니까 와, 축하드립니다. 혼자서 네, 못 듣게 생겼네요. 여러분 검색도 이게 스트리밍 네. 예 슈가 씨 따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와, 어떻게 왜 그랬어요? 저... 왜 심의를 통과를 못하게 그랬어요? 항상 제 것만 통과가 안 되네요. 네, 맞아. 이번이 처음이 네. 아니에요. 네. 네. 그 전에도. 네, 상습범입니다, 저. 퍼스트 심의 불가. 네. 네. 퍼스트 심의 불가 아니에요. 저 그래서 다음에는 좀, 예, 네. 또 다른.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 꼭 네. 듣고 싶으니까 방송에서. 네. 네. 피땀 눈물 노래 띄워드릴 텐데, 여기 뮤직비디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진 씨, 키스신 네. 잘 봤습니다. 와. 제 인생의 첫 키스신이었어요. 아, 근데 너무 차갑지 않나요? 예, 그, 너무 차갑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아, 그 조각상의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아, 마음이 따뜻해? 네. 따뜻했어요? 네. 제 어. 마음도 따뜻하고. 아유, 같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훈훈한 시간이었어요. 아, 우리 진씨 왜 이렇게 됐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많이 되게 능글맞았어요. 와, 네. 이렇게. 처음 본 사람 앞에서도 막 윙크하고. 어, 이렇게 애교도 해주고. 네. 네. 어, 많이 달라졌어요. 아, 뮤직비디오 할 때 제일 좀 힘들었다. 이거는 조금 고생을 했다 하는 씬 하나만 얘기하자면. 군무? 아 군무 칼군무. 네. 저 군무 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 뮤비 촬영을 총 원래 이제 보통 2일 정도 하는데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찍어서 또 이제 3일 마지막 날에 군무를 맨 마지막에 하니까. 아 그거 지치죠. 네, 체력적으로 살짝 네네네 힘이 맞아요.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 뮤비가 별로 안 힘들었어요. 왜요? 진짜요? 네. 이유는요? 모르겠어요. 왜? 이번 뮤비가 딱 끝나고 났을 때, 어? 벌써 끝나고. 왜냐면 그 런이 그럼 제일 힘들었어요. 너무 뛰니까, 런도. 그렇죠. 아, 런 많이 뛰었죠. 네, 런 진짜 많이 뛰었죠. 정국 씨, 그때가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런이 너무 뛰던데, 정국 씨. 많이 뛰었죠. 그쵸? 그때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많이 뛰었어. 그리고 불타오른 애도 사실 거기도 군무가 쉽지가 않죠. 아, 불타오른 애도 좀 힘들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원래 뮤직비디오라는 게 원래 하루 만에 정말 그 모든 장면들을 다 찍는 네. 경우가 좀 많은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회사도 아 저희 컨디션이 안 좋으면 네. 이렇게 좋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시간을 좀 길게 잡아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막 그렇게 체력적으로만 네. 막 잠을 못 자서 막 힘들고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아 네, 그래요? 네. 네네. 그러면 우리 막내가 힘들었네. 우리 막내 좀 챙겨주지. 나 힘든 건가? 어, 막내가 힘들었어요. 아니 나도 무지하게 힘들었어. 아니 나도 힘들었어. 아 저 힘들었던 거 있어요. 뭐야? 그 원래 비가 제 눈을 가리는 어 맞아요 장면이 있는데 네네. 사실 원래 비가 아니라 슈가였어요. 어 근데 왜 슈가가 안 가리고 왜 못해가 너무 못해가지고 아 뭐 그걸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손 그 표정 이런 연기가 있는데 아 그게 슈가가 둘이 얼굴만 마주치면 자꾸 웃는 아, 거예요. 그럼 못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제 저도 그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네. 처참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진짜 네. 그래서 아 탈락 아, 슈가 네. 탈락 아 탈락 수준이 아니라 네. 안 되겠다 너도 어, 나가 퇴출이었죠. 아 퇴출 퇴출인데 네. 그 다음에 바로 비가 들어왔어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또 중간에 했어요? 자원했습니다. 네. 네. 비 형이 제가 할게요. 네. 아 그러니까 잘해요. 잘했어요. 네. 이 매달려 있는 씬은 어땠어요? 사실 그 거꾸로 이렇게. 아 네. 네 정국 씨. 그거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와이어. 어땠어요? 와이어가 생각보다 재밌을 줄 알았는데 네. 이게 허리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진짜 아프지. 와이어 이게 중심이 좀 더 이게 아래쪽에 있었으면 네. 좀 똑바르게 올라갔을 텐데 네. 뮤비 보시면 되게 다리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보셨을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중심이 안 맞아가지고 힘들었어요. 네, 허리를 더 꺾었는데 아프더라고요. 아 막내가 그래서 힘들었네. 그것도 있었고 뭐 여러 장면들이 네, 네. 피땀 눈물을 예, 들어볼 텐데 지민 씨가 예, 피땀 눈물 예, 앞부분을 불러주시면 저희가 노래로 바로 이어드릴게요. 네. 피땀 눈물 피땀 눈물 방탄소년단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음원 성적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아시아뿐 아니라 27개국이라는 정말 새로운 기록을 세워가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띄워드렸습니다. 김지현님이 질문하셨어요. 비오빠 박보검 오빠랑 절친이잖아요. 최근에 언제 연락했나요? 연락하면 무슨 얘기했나요? 비오빠는 보검 오빠 드라마 본 적 있어요? 들어봤대요? 뭐래요? 야 이거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어떻게 연락을 하시는지 요즘에? 어제 연락했었어요. 네네. 저는 이제 피땀 눈물 저희 정규의 네. 2집 앨범 준비 때문에 이제 활동 때문에 제가 이제 생방송으로 보지는 못해요. 근데 네.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에 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형한테 이제 연락해서 형 이거 멋있는데요? 하면서 막 형 독 요즘 난리 났어요 지금. 형도 네. 난리 났었죠. 난리 났어요. 보금이 난리 났죠. 네. 지금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방탄도 뭐 난리 났는데. 네. 아, 보금이 요즘 조용해요. 나 동갑이야 왜 그래. 친구야 친구. 아니 친구는 아니고요. 아니 그래서 동갑이니까. 마무리 민수 치면 인연이에요. 그렇죠. 네. 보금이. 아니야 맞아 더 형이지 슈가 씨가. 제 형인가요? 93년생 아닌가요? 동갑이죠. 동갑이야. 나보다 동생이지. 네, 맞아요. 보금이. 노래 들어봤대요, 이 앨범. 네, 피땀 눈물 뮤비 봤대요. 예, 어떻대요? 엄청 이제 저희 멤버 개개인마다 예, 좋다고. 다 너무 세련. 세련되고 섹시하고. 멋있어졌다고. 더 네. 멋있어졌다고. 너무 섹시해졌다고. 네. 아 그러면 박보검 씨 마음속에 1위는 누구예요? 박보검 씨도 여기 멤버 중에 다 똑같이 좋아하진 않을 거잖아요. 보검 씨는 비 말고 잘 모르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 다 알고 있지. 저도 쳤을 때도 엄청 걱정해줬어요. 그럼. 착하시네. 최근에 남준이 형 많이 걱정해주셨어요. 다쳤을 때 걱정해줬어요.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진짜. 그러면은 랩몬스터 분 괜찮으시냐? 괜찮냐고. 그리고 또 혹시 뭐 걱정했던 분 있어요? 내 얘기는 없었어. 막내 얘기 없었어요? 저 드라마 되게 잘 보고 있는데. 우리 제이홈 얘기 없었어요? 보금이요. 어필 시간이야? 어필 시간이야? 보금이 얘기 어필한다. 그렇게 되면은 뭐 박보검 마음속에 1위는 어떻게 남준 저 랩몬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비죠 역시. 지인인 비가 아닐까. 지인인 비가 아닐까. 네. 네. 네, 비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형진님이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씨가 방탄소년단이랑 콜라보하고 싶다고 했는데 진짜로 무한가요제에 출연하게 된다면 어떤 멤버랑 콜라보가 어울릴까요? 이게 어떻게 음악 만드는 괜찮아요? 스타일이랑 그분들의 음색이랑이 좀 맞아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 제이홉 씨랑 랩몬 슈가 어때요? 어떤 저는 하하 형이요. 느낌이 어디 아니 그럼 그걸 레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레게는 아니면 약간 네. 하하 형님이 되게 랩도 되게 잘하시고 좋아하시고 하시고 박명수 선생님도 되게 거기는 EDM을 하니까 네 EDM을 하시니까 조금 이게 네. 근데 같이 하면 뭐 어떤 작업을 하든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요. 그리고 또 박명수 선배님이 뭔가 굉장히 음악적으로 열정도 있으시고 네네. 굉장히 너무 잘하셔가지고 집에 작업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작업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작업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랩몬 생각은 어때요? EDM 가능합니까? EDM 좋아해요. 아 괜찮아요. 네, 저도 좋아요. 지금 BC도 좋아. 그럼 네. 괜찮네요. 방금수장 네, 명생님 진짜 좋죠. 명생님. 네. 저는 EDM 이제 퓨처베이스 막 그런 장르도 좋아하고요. 네네. 저는 정준하 형님이 하고 한번 싶어요. BC는 왜냐면 정준하 형님이 저는 노래 무한상사 네. 그 이제 연기하는 걸 봤거든요. 같이 그런 거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같이. 가요제인데. 연기. 아니 연기는 뮤직비디오로 그걸 내고 거기에 네. 깔릴 음악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해야 되는 거죠. 정준하 씨랑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네네. 최은주님 왜 많은 분들이 지민 오빠 얼마 전 생일이었는데 멤버들 생일 선물 챙겨줬나요? 형들이 많이 챙겨줬다고 그죠? 네, 잘 챙겨줬죠. 네. 누구 형들이 이번에 다. 처음으로 전 멤버가 다 네. 지민이 선물을 네. 줬어요. 그래서 네. 어떤 형 선물이 제일 의외였어요. 이 형이 이 선물을 좀 놀랐어요. 야 이거 뽑기 힘들겠다. 어떤 멤버죠? 예. 네. 진영이요. 의외 멤버. 의외. 아, 그 굉장히 이쁜 거라고.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뭐 해줬어요? 이거 말해도 됩니까 형님? 말해도 돼. 굉장히 큰 병아리. 병아리 인형? 인형? 인형인가? 아니요. 인형이 아니라 무슨 얼굴이 없는 조각사? 말을 네, 뭐 조각 그러니까 피규어 같은 네, 그런 네, 거를 네. 기만한 거를 큰 거를 노란 병아리인데 병아리 피규어를 줬다고요? 근데 아무것도 이게 없어요. 병아리라 할 수도 없고 눈, 네. 코, 입 뭐 아무것도 그냥 노란 아니에요. 그냥 노란 노란색 뭔가 형체. 네. 아니 근데 어떻게 그 왜 그 선물을 특별히 선물로 고르신 건지 제가 지민이 선물을 사러 네. 이렇게 좀 고급진 데를 갔는데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렇게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하면서 밑에 딱 제 머릿속에 번쩍하고 이렇게 스쳐가는 게 네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봤는데 노란색 형체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리도 아프고 그냥 빨리 사야겠다 싶어서 샀던 거예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소리야. 그거 아니고, 아, 이거는 지민이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귀여운 병아리다. 아.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저희들끼리 웃기면서 네. 인증 한번 해보라고. 아. 다 같이 옷 입고 막. 네네. 똑같이. 비디오 만들고 막 아. 그렇게 인증 다 같이 해주라고. 아니, 네. 아, 이거 탈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지민씨가 탈까요? 과연? 탔어요, 저번에. 어? 아, 눈 앞에서 한번 탔어요. 네. 탔어요? 한번 네. 탔어요? 네. 어땠어요? 귀여웠어요. 제 모습이 참 그렇게 했는데 귀여웠어요. 아, 이게 무대에서는 우리가 또 지민 씨 섹시한 모습 많이 보니까 나중에 또 예, 전체 해가지고 귀여운 모습으로 타고 한번 인증 해주세요. 나중에, 네. 나중에. 아니, 멤버들이 참 신경을 되게 많이 네. 써주어가지고요. 네. 그게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러브게임에서도 축하드렸었어요. 어,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예, 노래도 아, 들었고. 와, 예, 축하드립니다. 누나밖에 없네요. 아유, 고마워요. 네. 잠시 후 4부 이어드립니다. 박수현의 러브게임 방탄소년단 함께하고 있습니다. 완전체 함께하고 있고요. 정말 제가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이 멤버들이 솔로곡을 다 한 곡씩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곡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곡씩 띄워드립니다. 자, 먼저 정국의 Begin 띄워드립니다. 와. 어. 직접 어. 소개해주세요. 예. 예, 이 곡은 제가 이제 부산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제 형들을 만나서 아, 여기서 만나는게 되게 민망한데. 아니, 15살에 처음 만나가지고. 예, 예, 만나서, 이제 뭐 형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뭐, 새로운 감정들, 네. 이런 생각들. 맞아요. 그리고 형들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 아유. 아니, 근데 이거 저는, 아직은 그렇죠. 아니에요? 사랑까지는 아니에요? 아, 아직 좋아하게 된 아, 이야기? 네, 형 좋죠. 좋아하죠. 네, 리스펙하게 된 이야기.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걸 제가 작사를 정국이 직접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형한테 내 마음을 얘기를 해서 그걸 형이 써준 거예요? 이제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얘기하는 시간들이 꽤 있어요, 저희가. 네네. 그래서 그 시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랩무 형한테는 뭐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정국이가 네. 저희가 다 같이 모였을 때 한번 다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아. 뭐 힘들었을 때. 근데 이제 정국이가 그때 유일하게 처음으로 속내를 꺼냈었던 네. 적이 한번 있어요. 맞아요. 그때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어서 그때 했던 내용이랑 오. 옛날에 저희 콘서트 때 엔딩 멘트 때 또 한번 정국이가 저희 뭐 형들 얘기하면서 했던 네. 거랑 합쳐서 네. 썼어요. 너무 감동해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했다가 가사로 딱 써준 게 너무 감동인데 그거 노래 처음에 딱 받았을 정국 씨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진짜 좋았어요. 네. 네. 아니 뭐 노래가 예를 들면 너무 어렵다거나 뭐 이런 또 부담은 없었는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런 스타일이랑은 살짝 달랐어요. 그래서 달라서 예. 가사가 너무 입혀지니까 감동. 뭔가 예, 딱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감동해요. 그럼 정국 씨 막내에게 묻겠습니다. 제일 츤데레 스타일의 형은 누굴까요? 츤데레요? 네, 좀 뚝뚝하고 본인도 뭐 예. 부산이지만 뭐 어때 츤데레 형 누가 있어요? 츤데레랑 아마 네. 슈가 형이 아닐까요? 어, 진짜 진짜 네. 츤데레입니다. 어, 츤데레 네. 인정?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인정 땅땅 인정. 아니 네. 그러면 좀 마세요. 가장 좀 러블리한 형 누구예요? 좀 가장 러블리한 네, 좀 말도 좀 많이 해주고 좀 다정한 엄마 역할 예를 들면 엄마 역할이요? 네. 아, 근데 요즘에는 진짜 다 잘 챙겨줘요. 다 잘 챙겨줘요. 네. 이게 딱 한 명을 꼽자고 하니까 뭔가 또 엄마 하면 마마의 제육 아닌가요? 아 마마 그 아 마마 엄마라 생각하고 기대세요. 예 그냥 네, 기대까요? 네네 기대하죠. 예.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이제 지민의 솔로곡을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우와 아 지민 씨 이거 나중에 퍼포먼스 하면서 이 노래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콘서트에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제 너무 기대되는 거죠. 네. 이 곡은 언제 이렇게 생각해서 언제 만드신 건지 어떤 때? 이거요. 앨범 작업할 때. 그 딱 작업해야 돼서 만든 거예요. 그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곡은 아니고. 네, 그런 곡은 아니었는데 이제 저랑 이제 여기 적힌 덕스킴 형이랑 수민 누나랑. 정피님, 피터피님이랑 이렇게 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또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먼저 했었거든요. 네. 그 얘기를 그때 기억을 생각하면서 같이 노래를 만들었었어요. 지민 씨가 볼 때 거짓말하면 제일 티가 많이 나는 멤버는 누구라 생각하세요? 거짓말하면 티 많이 나는 멤버. 향 나는 멤버. 슈가 형? 어머 오늘 내가? 슈가 당첨 왜요? 아닌가? 아닌가? 맞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 어떤 티가 나요? 어떻게 좀 바뀌어요? 그냥 눈빛이? 예, 슈가 형 티 많이 나요 생각보다. 아, 슈가 씨 어떤 거짓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요? 저 최근에 거짓말을 한 게 아 근데 거짓말을 잘 안 하고요. 네. 아 거짓말 아 모르겠어요. 멤버들이 거짓말 잘 합니까 저한테? 아
아직 그러게요? 거짓말을 하면 네네 거짓말을 했다고 느껴본 적은 그럼 거짓말했을 때 제일 잘 넘어가는 멤버 누구예요? 지민이요. 아, 저요. 이거 본인이 모르는 거네. 그래서 라이 곡을 불렀어요. 근데 너와 다 아는 줄 알지? 그게 다 거짓말에 다시 거짓말을 한 거야. 저희가 제일 잘 속아 넘어가는 멤버가 지민. 네, 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라이를 부른 걸로 네. 예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의 솔로곡 한번 가볼게요. 스티그마. 이거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스티그마라는 노래는요. 일단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지만 제가 이때까지 많이 멜로디나 작사가 많이 반영된 노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노래가 제 잘못으로 인해 누군가가 이렇게 상처받고 약간 그랬어가지고 그걸 제가 주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좀 약간 많이 상처받고 좀 약간 제가 고통받는 이야기를 가사에 썼는데요. 가사 중에서 나는 요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든다, 제일 마음에 드는, 본인 마음에 드는 가사 어디예요? 저는 I cry? I cry. 랜만 왜 웃어요? 왜? 이 곡 하면 이제 그래서 나한테 왜 그랬어? 이거 많이 생각해. 근데 그거 진짜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진짜. 제가 그거 부탁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 하이라이트예요. 저는 사실은 영어로 할까 한글로 할까 이런 좀 물어봤었어요 저한테. 근데 한글로 하게 된 이유는 저는 영어로 하고 싶었는데 제 주위 분들이 다 한글로 했으면 좋겠죠. 근데 한국말로 하니까 너무 느낌이 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다시 한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러니까 랜먼 이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했었지? What is it? 처음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버전이 되게 많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떤 버전이 있어? 영어 버전이고 한국말 버전. 소리 지르는 버전도 있었고. 제가 소리 지르는 버전 한번 해줘요. 아니 제가 이거는 녹음하면서 저희가 그거 듣고 녹음하면서 그냥 심심해서 노래 깔리니까 한번 해주세요. 심심하면서 하나 나온다.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예! 야, 이거 코믹으로 왔대요. 그러니까 이걸 못 넣은 거지. 그냥 이제 녹음하면서 그렇죠. 심심해가지고. 아니, 그럼 또 다른 버전 혹시 아이디어 있었던 거 기억나는 분 계세요? 또 이게 소리 지르는 버전 말고. 그냥. 사투리 버전 이런 거 없었나? 그냥 이제 뭐. 너무 그랬나? 사투리 버전. 랩몬 사투리 버전 한번 해주세요. 저 사투리를 못해요. 누가. 그냥 누가, 저. 정국이? 정국? 정국이 사투리 잘하지. 왜 그랬어, 그거 한번. 그때 나한테 왜 그랬는데? 느낌 있다. 아니 근데 이거 멤버별로 한 명씩 하면은 느낌이 다 다르게 제이홉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한테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 이런 거. 잘해. 물론 이 음악이랑은 안 맞지만은 너무 잘해요. 네, 우리 진 씨 한번 해주세요. 저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네, 그냥 형 멋있게. 그냥 엄친아 버전으로 해주세요. 진짜 멋있게. 그때 나한테 왜 그랬니? 좋다. 괜찮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은 요 부분인 걸로. 예, I cry. 예, 요 부분을 태용 씨는 제일 좋아하시는군요. 네. 자, 이번에 계속해서 랩몬스터의 Reflection 이어드립니다. 이 노래. 좋아. 여기는 쓰다듬어 주고 싶은 남자. 진짜. 이거는 그냥 제가 항상 평소에 늘 생각하던 걸 그대로 쓴 거고요. 그리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뚝섬에서 썼기 때문에 원래 제목이 뚝섬에서였어요. 근데 뚝섬에서 하면 좀 그렇죠. 이게 각각의 다 이게 테마가 있는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스티그마 뭐 부분 그래서 Reflection이란 단어로 제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랩머는 이제 음악 작업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이랑 좀 콜라보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랑 이번에 프라이머리 같이 뭐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방탄이랑 혹은 나랑 뭐 랩이라든지 보컬이라든지 원하는 뮤지션 있습니까? 저는 윤하 누나 항상 너무 좋아요. 보컬로 네. 저는 타블러 형님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뭐 밴드 메이트에 이머닐 선배님이라고 계시는데 너무 좋아해서 같이 꼭 네. 다음 앨범에는 그분들하고 작업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네. 윤하 씨하고는 그럼 뭐 본인이 랩하고 윤하 씨는 멜로디 뭐 하고 네, 꼭 해보고 싶어요 언젠가. 그 멜로디를 우리 지민 씨나 우리 정국 씨가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부족한가요? 아니야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왜 꼭 여자라서 그 아니 이제 뭐 각자 낼 수 있는 바이브가 다르니까. 다르니까. 네. 또 그 곡에는 아마 정국이가 훨씬 어울릴 수 있는 노래가 네네.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이겠죠. 네. 여자 키만큼 높여서 부를 수 있잖아요, 정국 씨, 그죠?
무슨 네? 무슨 곡이요? 무슨 곡이요? 아니 아니 뭐든지 뭐든지 우리 만들면 네. 열심히 불러주시죠. 그래서 다음 앨범에는 또 그런 곡들이 수록되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시도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앨범에는 난지 캠핑장에서 이런 걸로. 아니 슈가 씨는 누구랑 해보고 싶어요? 곡 작업할 때 내 여기 곡에는 또 누구한테 줄 곡 우리 방탄은 못 부르지만 걸그룹한테 갈 수 있는 곡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믹스테이프 하면서 이번에 얀키 형이랑 네. 수란 누나랑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수란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수란 누나랑 되게 좀 잘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울려요. 만약에 제가 다음 뭐 저는 일단 최우선적으로 방탄 하겠지만 곡을 먼저 쓰겠지만 네네. 그러다가 또 기회 생기면 수란 누나랑 또 따로 이렇게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네네. 워낙 다양한 스타일 소화해 주시는 진짜 거기야말로 안 되는 음역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너무 감정이 너무 좋으니까 네, 그렇죠.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곡은 이제 프라이머리와 함께 작업한 곡입니다. 제이홉이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마마. 제이홉의 솔로곡 마마. 이거 너무 좋았어요. 철들었어 진짜. 아 진짜 정말. 뭐 보시다시피 제목 그대로 어머니에 대한 네. 곡이고요. 저의 뭔가 경험들을 좀 많이 녹여서 뭔가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들을 좀 많이 풀었던 곡인 네.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라디오 네. 하면서 엄마에 대한 사연이 오면 주로 발라드 음악만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네. 스타일의 엄마 곡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도 진짜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막상 그 어머니 이야기를 되게 그렇게 진지하게 풀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네. 뭔가 좀 뭔가 내 성격대로 뭔가 그렇게 밝게 좀 풀고 싶은데 네. 거기에 맞는 뭔가 곡들이 있을까요? 막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별로 없어요. 네, 가지고 프라이머리 형이 이런 것도 되게 잘하시지 네. 않을까요? 저희 전담할 수 있는 프로듀서 형이랑 이야기를 네. 하면서 그렇게 요청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프라이머리 형.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데프콘의 아버지라는 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어머니는 다 이렇게 슬픈 곡들이 위주가 많아서 네. 이 곡으로 앞으로 네. 어버이날에도 꼭 이 곡을 예. 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전에 많이 여러분 마마 들어주시고 실제로 어머니가 이 노래 듣고 네네.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했어요. 진짜 좋아하셨어요. 정말 아들이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엄마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도 써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멤버들 부모님들이 되게 연락이 많이 그렇죠. 왔었대요. 네네. 정말 진짜 호석이 진짜 자랑스러운 것 같다. 부럽다. 저 그거 듣고 되게 진짜 뭔가. 엄친아가 되는 듯한 느낌. 이제 네. 효도한 느낌. 네, 네. 효도도 효도고 네. 진짜 뭔가 아들이 뭔가 자랑이 되었다는 그런 뭔가 느낌을 많이 받았어서 네. 진짜 내가 진짜 효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일곱 분들이 수상 소감할 때도 부모님들께 감사한다는 얘기를 네. 꼭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곡은 네. 정말 미리 만들어졌었어야 되는 곡이 아닌가. 근데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인의 어웨이크를 이어드릴게요. 저 이거 맨 처음에 듣고 나 뭉클했잖아요. 이 앞에 가사 그냥 버텨보는 거야.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버텨보는 거야. 근데 너무 울컥했어요. 그 노래 딱 처음에 듣는데 이 가사 누가 어떤 아이디어로 언제 쓰신 건지. 이거는 저와 그리고 천재 작곡가 제이홉. 그래 제이홉 천재. 근데 이 파트는 맨 앞파트는 누구 아이디어야? 공동의 아이디어요? 천재 작곡 천재 작사가 랩몬스터가. 근데, 진짜? 네 근데 제가 이 전곡의 작사를 대부분 제가 했는데 워웨이크랑 근데 앞 두 줄은 방피님 쓰신 거예요. 앞 두 줄은 앞 두 줄. 근데 네. 그 두 줄 그 버틸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내가 이거밖에 없어. 그 파트를 네. 처음에 이걸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진짜 얘기해서. 곡이 너무 울컥했었어요. 네, 정말 대단한 게 빅히트 뮤직 프로덕션 팀이 다 참여했어요. 네. 저를 제외한 모든 프로듀서들이 참여해서. 슈가 그때 어디 있었나요? 저 믹스테이프 가지고. 진짜. 제가 헬프 요청을 보냈었는데 자기 네. 믹스테이프 바쁘다고. 바쁘다고 거절했군요. 네. 네. 미안하다고. 정말 빅히트의 모든 이제 총 지휘하기죠. 네. 네. 그만큼 되게 노래의 퀄리티나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사실 개인적으로 방탄 무대를 너무 좋아하지만 진 씨 파트가 조금 짧아서 어쩔 때는 좀 개인적으로 맞아요. 개인적인 팬심으로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 이걸 들으면서 정말 너무 새로운 발견 너무 좋았죠. 감사합니다. 너무 노래 잘 부르거든요 우리 네. 아니 그러니까 지민 씨 파트를 어떻게 좀 나눠주실 생각이 저요? 있으신지. 제가 맞나요?
진영 미성이 형. 진짜 좋아요. 너무 예술이에요 이거 진짜. 진짜 여기서 왜 이렇게 칭찬스러워요. 저 주위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어웨이클. 어웨이클. 특히 여자들. 너무 좋아요. 특히 여자들은 어웨이클. 그리고 사실은 다 이렇게 연예인 생활하면서 우리가 또 이런 고민들과 고생들을 그쵸. 했기 때문에 저도 이 곡이 어떻게 또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런 파트 지금 흐르고 있는 파트는 이거 천재 작곡가 제이홉이. 바로 천재 작곡가 제이홉. 저 개인적으로 호석이 형이 멜로디 하나 이제 어웨이크에 작곡한 부분이 하나 아까 거기 부분이랑 파라웨이 부분이랑 또 하나 또 있어요. 네. 거기 너무 좋아요. 그러면 파라웨이 부분이랑 또 어느 본인이 만든 데에 따라 요 파트는 내 아이디어다. 너무 파트. 좋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멜로디를 썼어가지고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거랑 뭐 거기가 어딘가 어디 썼다고요? 어디 썼다고요? 아 그럼 형이 쓴 거예요? 맞아. 대박. 진짜 곡이 짧게 한번 불러주세요. 네 그냥 아니 원키로 안 해주셔도 돼요. 낮춰서 해주셔도 돼요. But it's my fate, 우와, 뭐 이런. 여기 했다는 거죠. 네네. 거기랑 지금 이 부분. 거기 너무 좋아. 와라웨이 거기 너무 좋아. 거기가 제이홉 씨. 천재 작곡가 아니다. 천재 작곡가 제이홉이.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랩몬도 이제 작업을 여기 많이 했는데 이 파트는 내가 썼는데 여기가 난 좀 마음에 든다. 저는 그 사비의 가사 제일 좋아요. I know I can never fly. 아, 네. 알 수 없지만, 네. 그래도, 알아보겠다는, 그 말이 좋았죠. 네네. 아, 지금 각자 이렇게 좋아하는 구절들이 또 다 있으니까, 네. 이 노래를 조금 더 들으면서, 우리 청취자 질문들도 있어서, 예. 바로 이어드릴게요. 네. 우리 마무리가 10초 정도 남아있습니다. 우리 솔로곡 다 듣다 보니까. 아이고, 이럴 수가. 어떡해. 아, 정말. 진짜 아쉽네요. 네. 진짜 아쉽다. 네, 슈가의 솔로곡, 퍼스트 러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퍼스트 러브가 그렇게 막 섹시하고 그런 곡이 아니에요. 피아노에 관한 정말 서정적인 곡인데 꼭 들어주시고 심의 통과 못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기서 한 소절 불러도 되나요? 안 돼요. 심의 통과가 안 되면 안 돼요, 라이브가. 그치.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그러게요. 제 기억의 구석 한 켠에 잘 되는 가수 피아노.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 나중에도 어떤 곡인지 심의가 안 나서 여기서 못 드리지만 음원 사이트에서 꼭 이제 여러분 들어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계획 좀 알려주세요. 네, 앞으로 일단 지금 저희 피땀 눈물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고 또 이제 11월에 팬미팅이 있고요. 11월? 네, 그리고 12월에 또 다양한 또 연말 시상식과 축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때 멋진 무대와 음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시간 계산 제가 잘못했네요. 한 3분 더 있네요. 미안해요. 슈가의 솔로곡 퍼스트 러브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송주현 님이 이번 앨범에 담긴 솔로곡 진짜 은혜로웠어요. 기존에 있는 노래들 중에서 솔로로 커버해보고 싶은 곡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어떤 노래인가요? 기존에 있는 곡이요? 네. 저희 곡 말씀하시는 거죠? 저 뭐 개인적으로 전곡이 솔로곡. 정국 솔로곡 비가 해보고 싶다고요? 바꿔서 부르기? 바꿔 부르기? 재밌겠다. 재밌겠네요. 아니 정국 씨 의사도 물어봐야죠. 어떻게 비 씨 거 형 거 불러볼 마음 있어요? 저는 로스트. 그래. 아니 근데 오늘 로스트 얘기를 못했는데 로스트가 너무 좋아요. 로스트. 아, 진짜요? 거기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좌절은 필수. 거기 누가 쓰신 건지. 작사는 제가 했고. 아 진짜 네. 너무 정말 너무 멋있었습니다. 천재 작사가 진짜 잘 써요. 랩몬이. 가사 짱. 가사를 진짜 너무 잘 써가지고. 이게 마음을 울리는 가사를 되게 잘 쓰더라고. 네. 아니 본인은 또 어느 가사가 거기 제일 마음에 드니? 저는 지금 이 좌절이 필수라는 그 파트가 기억에 남는데 본인은 어때요? 저는 그 개미 얘기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개미 얘기. 네, 사실 개미. 처음에 방시호 PD님이 얘기를 해주신 건데 네. 이제 그거를 토대로 쓴 건데 약간 어쨌든 그냥 개미가 이제 길을 찾을 처음에 먹이를 찾아갈 때는 길을 막 헤매면서 가다가 돌아올 때는 일직선으로 똑바로 돌아온다고 그 얘기가 진짜요? 그거 몰랐어요? 당신은 불렀잖아요. 진짜요? 뭐예요? 주야 몰랐어? 몰랐어? 그래서 개미 얘기한 거구나. 갑자기 개미가 왜 나와? 갑자기 2절에 갑자기 어디로 가는 개미를 본 적 있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뜬금없이 개미 얘기야? 아니 근데 우리 팬 중에도 아니 근데 아미 중에도 우리 지민 씨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아미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아미한테 알려준 거예요. 아니 그리고 피땀 눈물이 데미안하고 연결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 이제 많은 아미들이 또 알고 계시니까 아 거기 그 마지막 그 랩몬스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오늘 또 이렇게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마지막 그 구절 마지막 우리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아, 뭐 밤과 낮이 서로 교차하고 있었다. 네. 제가 저도 한 번에 보고 읽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뭐 밤과
낮의 세계가 있었다. 뭐 한 세계는 뭐 폭력, 뭐 그리고 뭐 안 좋은 어두운 그런 것들이 가득 찬 세계였고, 다른 세계는 환희, 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밝은 빛으로 가득한 그런 세계였다. 그 세계가 나의 세계, 낮과 밤이 공존하고 있었다. 네, 그런 약간 종교 라디오 같은데요? 아,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네. 아니, 저도 그래서 이게 멋있네요. 뭔 소리인지 몰라서 네. 공개 될 때마다 물어봤었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오늘은 뭐라고 한 겁니까? 미안하다. 야, 너, 아, 정말. 아, 지금 왜? 이렇게 되게 멋있는 얘기를 하는데, 네. 랩몬스터 입 옆에 치약이 묻어 있어가지고. 아니, 왜 치약이 묻었어요, 이제? 방금 열심히 또. 수아 누나 보러 오니까 또 진짜 양치질 열심히 정말 랩몬스터 양치를 하고 있었다. 어, 능력자들의 제가 나가서 방탄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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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도 못했는데 정말 너무 그때 재밌었고 많이 보고 싶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곡 작업도 빨리 해주시고 예, 이번 활동도 마무리하고 다시 또 빨리 돌아와 주시길 네. 네. 늘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저하고 방송했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너무 최고의 라디오 진짜. 아닙니까? 진짜? 최고의 라디오 했어요. 네. 오늘 진짜 솔로곡도 소개도 네. 하고 네. 어, 이런 방송 없습니다. 컬투보다 네. 어땠어요? 정말 재밌다. 러브게임 화이팅! 슈가씨가 컬투에서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러브게임에서는 그때만큼 얘기를 많이 안 했죠. 퍼스트러브 없어서 그럼요. 네, 제가 퍼스트러브가 없어서 할 말이 되게 많았는데 퍼스트러브가 네. 날아가는 바람에 네. 네, 그리고 또 그날은 뭔가 컨디션이 되게 좋았어요. 뭔가 네, 입이 잘 풀렸거든요. 네. 어, 오늘은 딱 던지는데 좀 맥이 좀 끊기 아, 아 왜요? 어떡해요? 아, 네. 오늘은 좀 날이 아닌가 봐요. 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피땀 눈물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전체 앨범이 너무 좋으니까 예.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음악으로 또 만나요. 네. 빨리 올게요. 네. 네. 빨리 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